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얘를 그냥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ND 필터가 좋았어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프리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죠? 유진님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오늘 유진님 비행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나와서 이거 리뷰하러 왔어요. 프리엘 필터 3종 가져왔습니다. UV 필터, 뭐 스탠다드 ND 필터, PL 필터. ND 필터만 우선 보죠. ND 필터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모션 블러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모션 블러. ND 필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보세요. 내 눈앞에 있는 손, 이 모양을 기억하시고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ND 필터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그게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진짜 정확하고 확실한 비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까죠? ND 필터 저번에도 봤듯이 네모난 케이스에 아주 이쁘게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우, 크네요. 이게 아바타 렌즈가 크다 보니까 크게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오토 모드로 32로 사용했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오토 모드로 했을 때 어느 게 적당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날씨는 해가 있는 바람이 좀 부는 가을 날씨입니다. 모션 컨트롤러 쓸 거예요. 위험해.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어저께 다이브 하는데. 내 나름대로 다이브였지만, 위험했습니다. 필터를 장착 안 하고, 우선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늘 그렇듯이 제품은 지원받았지만 리뷰하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좋은 점과 나쁜 점. 나쁜 점이 있나? 귀찮음? 그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죠. 링크 스타트! 자, 여기 이거 맨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맨홀. 맨홀에서 우수하게 가보겠습니다. 우수. 자, 노멀 모드로 풀악셀. 아, 스포츠 모드로 가자. 스포츠 모드로 풀악셀로 가볼게요. 아, 진짜 오늘 하늘 너무 이쁘다. 갑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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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잠깐만. 그 노멀 모드로 갈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어. 노멀 모드로 풀악셀로 갈게요. 아, 이거야. 속도를 갖게 해야 되니까 풀악셀을 하려고 했는데 스포츠 모드는 제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우수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고! 8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 있는 게 ND8부터 있어요. 얘 생긴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넣으면은 살짝 걸립니다. 여기 턱걸이 부분이 요거. 그냥 밀어서
톡소리 나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우수 앞에 섰습니다. 우수하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역시 하늘은 막네요. 자, 풀엑셀 고! 이번에는 ND16입니다. 고! 32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32가 예전 미니3 할 때도 32가 그냥 끼고 살기 괜찮았거든요. 아무튼 마저 가볼게요. 제가 생각한 거는 iOS 값을 100으로 두고 셔터 스피드로 색감을 잡을 줄 알았거든요, 밝은 거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미니3로 ND 필터 할 때는 확실하게 셔터 스피드가 원하는 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셔터 스피드가 지금도 200이에요 ISO로 밝기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화질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셔터 스피드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돌아볼게요. 이게 자동이다 보니까 딱히 변화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ND 필터를 낄 때마다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iOS 값으로. 아, 야, 녹화가 왜 안 됐어? 아, 녹화를 안 하고 내가 강제로 했죠. 이런 실수할까봐 이륙할 때 녹화를 자동으로 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려서 보죠. 이렇게 비교하니 차이가 조금 보입니다. 숫자에서 조금의 모션 블러가 더 보이고 우측에 있는 풀에서 모션 블러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촬영 드론이 아니라 그걸 안 해주나봐요. 못하나봐요. 우선은 조리개는 고정이에요. 2점 몇인가? 2.7인가 얘가? 조리개는 고정인데 아무래도 그냥 4K만 지원할 뿐이지 그 촬영 드론만큼 그렇게 기능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동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60프레임으로 녹화하니까 60 곱하기 2 그래가지고 1초당 120프레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가장 비슷한 모션 블러가 프레임 곱하기 2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프레임으로 녹화가 되니까 120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촬영하시는 게 가장 부드러운 모션 블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늘은 이쁘고요. 자, 달려볼게요. 풀엑셀. 아바타로 최대한 모션 블러를 줄 수 있는 60분의 1초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아바타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모션 블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0분의 1초. 자, 프락셀. 아바타는 ND 필터를 사용해도 오토 모드 촬영 시 모션 블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모션 블러가 필요하면 ND 필터와 수동 모드로 사용하세요. 이 ND 필터라는 게 있으면 쓰게 되는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겠다면은 요 낮은 번호 ND 8번 그런 거 끼고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ND 필터가 있으면은 보이는 게 좀 달라요. 보이는 게 다르다는 게 꼭 나쁘다 좋다라기보다 좀 느낌이 달라진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죠. 요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겠죠, 높이가. 아, 이게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잠시만요. 구입했을 당시에 C2A 요거를 고글에다가 끼시면 되고요. 플라이 앱을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그냥 케이블만 꽂아주면